괜찮아지셨어. 진정제 맞고 주무셔. 정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녁 먹고 천천히 집으로 와. 아니요, 제가 지금 그리로 갈게요. 그러지 마. 곱다니 섭섭해해. 예, 그럼 이따 집에서 봬요, 어머니. 저기 무슨 일이에요? 집에 안 좋은 일이 또 생겼어요? 아, 공방에서 염색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셨나 봐요. 그래요? 그러게. 공방이 바쁘긴 너무 바쁘더라. 아까는 언니가 물건을 다 팔더라니까요, 글쎄. 아유, 이왕 이렇게 된거박 검사가 언니 몫까지 다 드시고 가세요. 연홍아, 주방으로 가자. 어서 와요, 박 검사. 여기 왔니? 할머니 좀 어떠세요, 어머니? 괜찮아졌어. 자주 있는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곱다니 집엔 잘 갔다 왔어? 네, 사모님이랑 연홍 씨랑 같이 저녁 먹고 왔어요. 혹시 거기 가정교사 하는 애는 없든? 가정교사요? 봤어? 아니요, 가정교사가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실은 얼마 전에 곱다니 집에 갔다가 거기 가정교사가 놓은 자수를 본적 있는데 솜씨가 너무 좋더라고. 어떻게 생기는지 오늘 가면 얼굴이나 좀 보려고 그랬더니. 저, 언니, 응?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뭔데, 말해봐. 다음에요. 제가 생각이 정리가 좀안 돼서요. 얘는 알았어. 엄마 먼저 들어가서 쉴게. 긴장을 했더니 좀 피곤하구나. 네, 들어가세요, 언니. 너왜 오늘 학급비 안 냈어? 학급비? 까먹고 안 냈다. 너 돈 없어서 못 내는 거야? 뭐라 카노? 내가 거지가? 까먹고 안 냈다 카이. 정말이야? 그라모 정말이지. 내가 와 거짓말을 하겠노?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물어보지도 못해? 저게 정말 멍게같이 생겨가지고선. 식사 어떠셨어요? 여사님 입맛에 맞았습니까?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참, 여사님 손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디 한번 좀 봅시다.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여유롭게 길을 걸어보는 게 얼마만인가 싶네요. 여사님도 그러시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빠듯하게 살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병원일 많이 힘드시죠? 여사님만 하겠어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건데. 저야 평생 회원일인데요, 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무조건 참지만 마시고요. 아셨죠? 네. 아유.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줌마! 다들 어디 갔지? 아빠! 의주 왔어? 의주, 학교 잘 갔다 왔니? 아빠, 아줌마랑 어디 다녀오는 거야? 의주 오늘 늦는다 그래서 여사님 모시고 밖에서 저녁 먹고 왔어. 밖에서 저녁을 먹고 왔다고? 맨날 우리 밥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잖아. 그래서 맛있는 것좀 사드렸어.